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코스모 화학이고요. 오늘 뭐 시간은 밀렸지만 일단 신소재가 오전부터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화학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. 오늘 2차전지도 비슷해요. 물론 반도체가 조금 더 오늘도 여전히 강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2차전지도 개파락 이후에 그냥 원외의 반등이죠. 오늘 시장이 대부분 다 그럽니다. 그냥 시장 변두리에 막 있거나 업종 자체가 그냥 시장 내에서 막 중요하지 않은 뭐 그런 우리가 쩌리 업종 뭐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애들만 아니면은 오늘은 웬만큼 지수의 방향을 다 따라가는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요. 2차전지는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구성하는 양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 특히나 양극재 오늘 리튬 이슈도 나와줬고 그래서 반등에 대한 모멘텀도 뭐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시장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캔들 뭐 전날 종가보다 뭐 밀리거나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. 그냥 캔들만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. 왜냐? 이거는 내 종목이 개파락을 똑같이 맞고 그 지수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따라갔는지 따라가지 못했는지 오늘 만약에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늘 캔들이 만약에 파란색이다 예, 그러면은 약간의 좀그 소외를 받는 분위기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저항 라인 지금 32,000원 영역을 넘어 오려고 시도하는 건데 지금 반도체가 어쨌든 3거래일 동안 강세를 보여줬거든요. 이러면 한턴 정도는 쉴 때가 됐습니다.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2차전지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. 그리고 리튬 이슈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작은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, 명분이죠. 그냥 구실이 필요했던 거였고, 반도체도 어쨌든 뭐쉴 명분이 이제는 좀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자금이 순환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다릴 때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코어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들 포지션을 봐도 지금 대부분 다 양봉 만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퓨처엔드도 마찬가지고. 내일은 2차전지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오전장에 반도체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아마 오후장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2차전지 쪽으로 조금 더 자금들이 이동하지 않을까. 반도체 쪽에 어쨌든 차익실현이 나오면은 그 자금들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계속적으로 안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. 외국인이랑 기관들 포지션만 봐도 차익 실현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나온다라고 해도 시장 안으로 다시 또 돌아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. 코어는 어제 제가 설명해드린 관점 그대로 34,000원까지는 그냥 편하게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보는 거. 아직 2차전지 종목들 대부분 다 의미 있는 가격까지 반등 안 나왔거든요. 물론 뭐 나온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수바를 받아도 올라갈 수 있는,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편하게 좀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시장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최대한 공략을 하셔야겠죠. 오늘 같은 날도 굉장히 기회죠. 그냥 개파락, 하락이 뭔가 과한데?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웬만한 거다 수익 났습니다, 오늘. 지금 아래 볼 필요 없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,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아래를 보는 거는 그냥 진짜 청개구리 같은 그런 대응을 하는 겁니다. 굳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위를 보여주는데 나만 아래 볼래 하고 삐딱선을 탈 필요는 없거든요. 그냥 시장이 가는 대로 그 방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무료 등록 신청 누르신 다음에 코스모 화학 남겨주시면 명절 때 나간 지출 이럴 때또 메꿔야죠. 지출 메꾸기 프로젝트 무료 종목 진행하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매매 열심히 하시면서 수익도 만들어내고 지출도 메꾸고 이러면은 굉장히 또 좋은 시장이 될것 같아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